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넉 달 전에 폐지된 의무 경찰을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무차별 이 흉악 범죄 관련된 대책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늘어난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 봄까지 약 8천 명의 의무 경찰을 부활합니다. 주로 순찰 업무에 투입하겠다는데요. 의무 경찰이 부활하면 그만큼 군 병력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고민도 있습니다. 이 정부가 내놓은 흉악 범죄 대책을 이기상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흉악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치안능력 강화가 핵심인데 먼저 폐지했던 의무경찰부터 다시 도입합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7월 단계적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으로 완전히 사라졌는데 4개월 만에 다시 부활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이나 상시 순찰 등을 위해 약 8천 명을 우선 뽑겠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다만 현역 입대자가 줄어드는 만큼 구체적인 인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병력 수급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이제 우선순위를 좀 협의하겠다.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치안 인력을 늘리는 경찰 조직 재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흉악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고 다중을 협박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경찰 본연의 임무는 치안인데 그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특수수사로 인력이 몰리면서 이 정작 해야 할 치안 업무가 소홀해졌다는 취지입니다. 조만간 그런 문제의식을 반영한 경찰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경찰의 치안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경찰 내 반부패 등 특수수사 영역이 확대됐고 여기에 인력이 몰리면서 치안 업무가 소홀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본연의 업무는 치안이라며 급격한 조정으로 발생한 치안 공백 문제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경찰 최고위직 인사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조직 구성이나 인사의 가장 기초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총원이 7명인 치안정감이 3, 4명 교체되고 32명인 치안감은 10명 안팎 바뀌는 중폭 이상 규모가 될 거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윤입니다. 네, 아는 기자하자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의무경찰을 부활한다. 없애보니까 뭐 안 되겠나 보죠? 맞습니다. 사실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의 말 안에 이 답이 조금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이는 경찰을 아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거든요. 거리에서 가시적인 활동을 하겠다.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치안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 직원들은 112 신고 대응에 그리고 기동대 경력 같은 경우는 이 집회 시위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일상적인 범죄 예방 활동이 부족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의무 경찰 그러니까 의경으로 이 보이는 경찰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의무경찰이 완전 폐지됐다고 저희가 뉴스에서 소개해드린 게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마지막 의경 기수가 제대한 지 넉 달째거든요. 네. 윤 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진 경찰력만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24시간 상주하는 이런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서 24시간 경찰서에서 상주하며 대응할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40년 전 신설됐었던 이 의경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감소와 함께 축소수순을 꾸준히 밟아왔었고 현역병 자원이 준다는 이유로 이 문재인 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4월 완전히 폐지가 됐었습니다. 한때는 최대 2만 5천 명까지 운용이 됐었던 이 의경이 경찰서 등에 24시간 상주를 하다 보니 이 테러에 대한 대응부터 재난, 방범활동 등 임무를 맡아왔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부활시키겠다는 의경들은 그럼 어디에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크게 추려보면요.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4시간 경찰서에 상주를 하면서 유사시 빠르게 투입하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순찰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경찰청장은 최대 8천 명 정도를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 규모는 조금 더 컸습니다. 현재 단계의 구상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국 259개 경찰서의 신속 대응, 그러니까 이 테러나 재난 등 상황에서 임무를 막기 위한 의경을 각각 15명씩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총 3,885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방범 순찰대 역할을 했었던 경찰서 51곳을 추려서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서울 등 수도권 등에서는 경찰서 3, 4곳을 묶어서 운영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부대당 96명씩 배치하면은 4,896명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새로 뽑는 의경은 집회 시위 관리에는 투입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요. 한 8천 명 넘어요. 그러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관심이겠죠. 그래서 치안은 나아지는 겁니까? 일단 경찰 지도부는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적지 않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14만 경찰 중에서 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 인력에 대해 3만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보이는 경찰이 이 정도라는 것인데 주요 시설과 장소 등에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이 의경을 배치할 경우 범죄를 막고 신고도 빠르게 하고 대응을 서둘러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뭐 좋아하나요? 일단 제가 여러 경찰들에게 물어봤는데 대체로는 반기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에 이 다중 운집 장소에 대한 경찰 통제 업무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집회 시위 관리 그리고 흉기난동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경력 투입 등 이 경찰 내부의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이 폐지 넉 달 만에 부활이다 보니까 네. 그러려면 왜 폐지했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럼 바로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법상으로 따져보면요. 의무경찰대법이 남아있기도 하고 병역법상 전환복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의경을 수용할 생활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이 인구 절벽과 함께 이 병역자원 감소로 의경을 폐지했던 만큼 국방부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헐값에 청년을 데려다가 이 치안 공백을 메운다라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철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러 나온 후임 이균용 후보자의 첫 일성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 대통령은 친한 친구의 친구지만 단둘이 만나거나 직접 연락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첫 마디는 사법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러 온 자리에서 현 사법부를 향해 거침없이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에도 눈치 안 보는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권 눈치 보기와 거짓말 해명에 대해 작심 비판했고.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법관은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의혹을 품을 수 있을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침없는 성향은 청문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교 1년 후배인 것도 부담인데
이 후보자는 직접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대 법과대학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좌우할 수 있는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개혁이라면서 그동안 많은 제도를 뜯어고쳤는데 그게 오히려 재판이 밀려 국민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죠. 이균용 대법원은 그럼 김명수 대법원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박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꿔놓은 사법부 내 경쟁 완화책부터 확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남부지방 법원장이던 2018년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판사도 서로 경쟁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판사들끼리 모여 업무를 나누는 사무분담위원회도 거부했습니다. 능력 있는 법관이 어렵고 힘든 재판을 맡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형평성보다 능력, 법관 워라벨보다 일하는 법원이 국민 편익에 더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재판 지연과 장기화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민사 형사 사건 할 것 없이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처리율이 판사 인사 고과 항목에서 빠지고 실력이 없어도 인기 투표로 법원장이 될 수 있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관들의 내부 반발을 뚫고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신림동 산책로 살해범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30살 최윤종입니다. 실제 얼굴과 신분증 사진이 달라서 논란이 컸던 머그샷을 이번처럼 최근 사진을 찍어 공개한 건 2년 만입니다. 장호린 기자입니다. 더벅머리에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고 정면을 응시하는 남성.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살 최윤종입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윤종의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 역시 중대하며 국민 불안, 유사범행 예방 효과를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최윤종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을 때와는 딴판입니다.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최윤종은 어제 이른바 머그샷으로 불리는 체포 후 인상착의 사진을 공개하는데도 동의했습니다. 최윤종은 특별한 경찰의 설득 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되는 최윤종은 군복무 당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결국 적응을 하지 못해 입대 넉 달 만에 전역했습니다. 지난 2015년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모레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오늘 공개된 최윤종의 사진은 가슴 윗부분부터 얼굴까지만 나오는 정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해외선 이름이 적힌 표식판, 또 키를 알 수 있는 눈금 배경에 찍힌 사진이 공개됐는데 우리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공개된 최윤종의 사진은 얼굴 정면이 담긴 한 장이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이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인데 피의자가 동의해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구속 피의자 중 강간, 강도 같은 중범죄자라면 원활한 수사를 위해 사진을 따로 찍어 내부 전산망에 입력합니다. 이때 이번에 공개된 얼굴 정면 사진 외에도 피의자의 키를 알 수 있는 눈금 앞 전신 사진은 물론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정면과 측면 사진을 찍습니다. 앞서 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범 조선과 최원정도 수사 과정에서 같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개를 거부해 신분증 사진과 CCTV 영상 속 모습이 공개됐던 겁니다.
이번엔 최윤종이 사진 공개에 동의했고 신상공개위원회는 여러 사진 중 정면 얼굴 사진 한 장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최근 사진이긴 하지만 범인의 체격이나 신체적 특징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피의자 동의가 없이도 체포 직후 정면, 측면이 찍힌 머그샷을 공개합니다. 빌 게이츠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저스틴 비버 같은 유명인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체포돼 머그샷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보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이유에서입니다. 피의자 동의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사진과 비슷한 정면 사진 한 장만 공개하는 건 과도한 피의자 보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는 내일 오후부터 방류될 전망입니다.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은 거죠. 후쿠시마 현지 연결해서 혹시 변수는 없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특파원, 이 방류 시간이 정해졌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후쿠시마 원전 남쪽에 있는 이와키시의 오나하마 항구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도쿄전력이 내일 오후 1시로 방류 시간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내일 오전 삼중수소 농도와 기상조건 등의 문제가 없는지 최종 검토합니다. 도쿄전력 측은 어젯밤부터 오염수 1톤을 바닷물 1200톤에 희석시켜 삼중수소 농도를 시험 측정 중인데요. 실제 방류가 시작되면 바닷물에 희석된 오염수는 해저터널을 통과해 바다 1km 앞으로 배출됩니다. 도쿄전력 측은 우선 7800톤의 오염수를 17일간 내보내고 올해 말까지 총 31200톤을 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류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는 우리나라와 협력체를 별도로 만들어 오염수 관련 데이터를 긴밀히 공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방류를 앞둔 현지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김특파원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죠. 네, 제가 오늘 인근 항구와 수산물 시장을 돌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일본 정부 결정이니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もしそれが当たった時に将来不安かなって今日最後かなっていう感じですね。 반면 일본의 한 대형마트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따로 모아 판매하는 코너를 마련하는 등 부흥 분위기에 앞장서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이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국민을 선동한다고 반박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이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민주당 이 촛불 집회를 예정대로 하나 보죠. 네, 지금부터 10분 뒤면 민주당 의원 전원과 당원 천여 명이 바로 이곳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 비가 오고 있는 관계로 민주당은 양초 대신 바로 이 LED 촛불을 현장에서 배포해주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날씨가 아무리 굳어도 끝까지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촛불을 든 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7년 만입니다. 일본을 규탄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26일까지 용산 행진과 광화문 집회를 잇따라 열며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 정부와 여당도 모여서 함께 대책을 논의했죠. 네, 긴급 당정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피해 어민 지원에 2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고요. 어업용 유류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빌미로 선동과 정치 공세를 해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또다시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일본이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해 1시간 단위로 방류 관련 데이터를 한국어로 공개하기로 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자, 8개월 앞둔 총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두고 벌써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당이 정부와 손잡고 전국 각지에 필요한 SOC에 돈을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발 KTX가 조기 개통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인천발 KTX와 수도권 GTX-A 노선의 개통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두 노선의 조기 개통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당초 인천발 KTX는 2025년에, GTX-A 노선의 전구간 개통은 2028년이 될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더 투입되면서 조기 개통이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이 나서서 지역별 사업 예산을 따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 9번에 걸쳐 민생,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반영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 키로. 권역별로 SOC 예산은 골고루 분포됐습니다. 영남권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우주환경 실험시설 인프라 예산이, 호남권에는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사업과 AI 첨단 농산업지구 조성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충청권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남 서산공항 건설, 강원권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SOC 예산부터 집행해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유아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역시 0세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역시나 총선을 앞둔 민주당, 정부가 짠 예산안 그 이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감히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대표 주자라고 자부하는 이재명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기본소득 관련 행사에 참석해 민주당의 기본소득안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그 청사진이 완성될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개념의 기본소득을 대선에 이어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다시 시동을 건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은 총선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내년도 국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정부가 뭔가 적극적으로 수단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다섯 번째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인데요. 검찰은 일주일 뒤인 30일에 오라고 했지만 이 대표는 다음 주 바쁘다면서 당장 내일 나가겠다고 합니다. 배두원 기자입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와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최근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내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검찰의 일방적 통보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던 검찰은 이 대표 제안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일단 수사팀 내부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 후 9월 초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은 이 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했었는데요. 이 새로운 폭로로 이 대표가 다시 이 이슈에 빨려든 모양새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부패 신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권익위는 오늘 부패 신고를 한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인 A씨 측에 담당자 배정을 통보했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부패 심사과에 배정돼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권익위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재명 공공횡령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경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불송치했는데 권익위 조사로 이 대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A씨는 신고서에 이 대표를 피신고인으로 적시하며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사적 용도로 물품을 구매한 것을 피신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사고 그거를 제가 비서실에 영수증을 갖다 주면 샴푸처럼 그 비용을 거기서 저한테 다시 이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요. 로션, 그다음에 샴푸 이런 거는 사실 법인카드로 나중에라도 구입할 수는 없어요. 권익위는 조사 도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1대 6, 6은 다 민주당 의원 같은데요. 1은 누굴까요? 네,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 장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며 민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 다 반박했거든요. 먼저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입니다.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박광온 의원은 민주당의 원내대표시죠.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또 화투게임 같은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장관 국회 나올 때마다 워낙 발언이 세서 기자들이 안 따라붙을 수가 없어요. 네, 이틀 전에는 이 저질 방탄이라고 했었죠. 이 저질 공방 오늘은 정성호 의원과 이어갔습니다.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제가 그 정치한 지 오래된 한 20몇 년 됐지만 예. 가장 비정상 저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것 같아요. 정치 인생 20년의 결과물이 고작 토착비리 범죄를 옹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 글쎄요. 공방도 좀 더 품격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네, 이 박용진 의원과의 공방 수준도 비슷했는데요. 투명하지 않고 검증이 불가능한 특활비라면 삭감하는 게 맞죠. 합니다. 예산 삭감해드리겠다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국민 세금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면서 자기가 기분 상했다고 그런 식의 말을 공개석상에서 하는 거 대단히 후진갑질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1대 6이라고 했는데 4명까지 봤어요. 네. 네, 1대 6이 되려면 아직 2명 더 남았죠. 이 사람들도 소환했습니다. 왜 우리 깡패와 사기범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존중하고 입장을 가지고 그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요? 누구? 민주당 의원이신가요? 제가 많으셔가지고 몰랐습니다. 저는 아주 당당하게 저는 부결표를 던질 거거든요. 박찬대 의원 아니지? 누구도 민주당에게 억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요한 교수네요. 국회 주치의는 무슨 내용일까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주치의였던 임요한 연세대 교수가 오늘 이 국민의힘 공부 모임에 강연자로 나섰는데요. 모습은 외국인이지만 전주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에서 자란 이 토박이죠. 임요한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걸 다시 한번 더 알게 되고. 근데 사실 순천 그냥 깡촌 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사랑 아니면 제가 의사가 안 되고 이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네, 임 교수 집안은 선교사, 독립유공자 등 4대에 걸쳐 한국에서 교육과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네요. 임 교수가 정치에 내린 진단과 처방은 뭘까요? 네, 강연 주제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임 교수는 우리 정치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당신은 국민의 힘이냐 더불어냐. 그래서 제가 저는 특별 귀화한 전라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광주항쟁 통역을 3시간 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 경찰 출신이라 처음에 좀 미워했는데 저는 전향한 386입니다. 네, 임 교수는 한국은 타협을 손해본 것으로 이해하고 지나치게 주류와 비주류를 나눈다며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처방도 내렸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강성층에 이 정치가 많이 끌려다니죠. 네, 임 교수가 과거 채널A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치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저를 보고 뭐 항상 인 원장, 그 원장 아닌데 보복을 하면 안 돼요. 보복은 아주 나쁜 것이요. 서로 공격하고 헐뜯기 바쁜 여야를 보면 타협이라는 임 교수의 좋은 처방이 불가능한 극한 처방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울린 사이렌 소리 들으셨을 겁니다.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워낙 오랜만이어서인지 우왕좌왕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 되자 요란한 사이렌이 울립니다. 신호등은 적색 전멸등으로 바뀌고 경찰관이 달리던 차량들을 멈춰 세웁니다. 북한의 공습을 가장한 민방위 훈련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세종대로와 국회대로 등 서울 주요 구간을 포함해 부산 서면 로터리 등 전국 216곳 도로에서 차량 이동이 통제됐습니다. 공습 경보가 발령된 15분간 시민들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대기했고 쇼핑몰에 있던 시민들도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선 북한 포격 상황을 가정해 주민들이 해경 경비정과 소방 헬기를 타고 섬을 빠져나가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다만 6년 만에 훈련해 곳곳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상당수 시민들은 통제에도 아랑곳 없이 가던 길을 재촉했고 지하차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부 시민들은 공습 경보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지하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15분까지 대피해야 되는 줄을 몰랐어요. 경찰 도로 통제를 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SNS에선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아 훈련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글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친구랑 근처 카페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있어서 소리도 아예 못 듣고. 정부는 앞으로 매년 민방위 훈련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이달 말부터 코로나가 독감처럼 관리됩니다. 전염병 등급이 가장 낮은 4급으로 낮춰지기 때문입니다.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달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집니다.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시작해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전환된 이후 가장 낮은 단계로 하향되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와 같은 2급이지만 4급으로 떨어지면 독감이나 수족구병처럼 관리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 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8월 3주차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1,600여 명으로 전주에 비해 16%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는 진정됐습니다. 최근 두 달간 치명률도 0.02%에서 0.04%로 계절 독감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당분간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일상에서 달라지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무료 검사가 없어지는데 최대 8만 원의 검사 비용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서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침, 인후통, 발열 증상으로 동네 병원을 찾아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검사를 받는 경우 지금은 진료비 5천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는 31일부터 부담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신속 항원 검사는 2만 원에서 5만 원, PCR 검사의 경우 6만 원에서 많게는 8만 원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시설 종사자들은 만 원에서 4만 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고 또 검사의 기회와 그리고 치료의 기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여전히 변경이 없으면서 선별진료소에서 받는 코로나 검사도 31일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만 무료입니다. 현재는 자가진단 키트 결과 양성이면 연령 등에 상관없이 검사비를 내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엔 중증 환자만 정부 지원을 받는 걸로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을 처방받으면 약값은 내년 4월까지 내지 않습니다.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 않았고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화 시점을 다시 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죠. 경찰은 갑질 의혹을 받았던 학부모에게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유족 측은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관이라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고 새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경찰 수사 한 달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유족 측은 고인이 된 교사와 학부모가 나눈 업무용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측 부모입니다. 학부모는 교사에게 살짝 억울한 면이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거나 피해 학생에게 흉터가 남으면 평생 우리 아이를 원망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학부모 악성 민원이 극단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교실입니다. 아무런 어떠한 보호도 없는 교실에서 교사 홀로 인내하며 하지만 경찰은 고인과 학부모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통화에서 갑질로 비춰질 만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메시지가 오고 간 당일 양측 학부모와 교사가 만나 문제가 해결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가 고인과의 이전 통화에서도 사과를 해야겠다거나 피해 학부모와 잘 해결됐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에서 해당 학부모가 현직 경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부모는 2학기부터 교사에게 바로 민원 전화를 할 수 없고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는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그동안 교사가 맡아온 학부모 민원 대응 창구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바뀝니다. 당장 2학기 중으로 학교마다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생깁니다. 학교 내선 전화와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1차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 차원에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신설되는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맡습니다. 통합민원팀에는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포함됩니다.
교육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와 함께 이에 대한 제재 조치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교육 이수도 강제하게 됩니다. 특별교육 미이수 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됩니다. 학생과의 그 폭력 문제에서도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건 더 사실 심각하거든요. 교육부는 학생 인권만 강조해 교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 인권조례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아내가 수십억 원대 금투자 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진 뒤 사직서를 낸 충남 부여군 의회 의원이 어제 숨진 채로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내는 열흘 넘게 행적이 묘연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대낮에도 문이 굳게 잠겨있는 금은방. 불 꺼진 상점한 매대는 귀금속 한 점 없이 텅 비었습니다. 남겨진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지만 닿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이 금은방 주인이 금테크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처음 접수된 건 지난 14일. 지금까지 50건 넘는 고소장이 접수됐고 파악된 피해 규모만 88억 원이 넘습니다. 지인들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돈을 챙긴 금은방 주인은 열흘 넘게 행적이 묘연합니다. 지난주에 딱딱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3년 기다려도 안 줬다.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날짜를 안 지켜요. 그런 얘기들은 수없이 와서 했어 사람들이. 잠적한 금은방 주인의 남편이 부여군 의회 의원이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큽니다. 남편은 당초 부인 사기 행각과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의원직 사퇴서가 수리된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다며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뒀습니다. 어제 오전적으로 왔는데 의사과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를 미안하다 하고 사직서 내고. 남편이 숨졌지만 부인은 끝내 빈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중대 사건으로 분류하고 충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정부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추석 선물의 가격을 최대 3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농가에선 벌써부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산시장은 벌써 추석 선물 세트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이번엔 20만 원이 넘는 고가 선물 세트를 내놓는 곳이 많습니다. 등심, 채끝, 안심으로 이루어진 세트가 20에서 30세트가 제일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도 3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폭염과 태풍으로 농축산업계 피해가 컸던 만큼 농가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매출이 부진했던 축산업자들은 들뜬 마음입니다. 공직자뿐만 아닌 일반 소비자분들도 구매할 때 최대 마지노선의 금액을 20만 원대로 잡으려는 경향이 많으셨고 30만 원으로 올라가면 저희도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등한 사료비에 시름하던 농가도 추석 대목이 기다려집니다. 사료비에 대한 거 많이 올랐고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니까 소비도 위축이 됐고 농가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유통업체들은 이번 주부터 선물 세트 사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농축산업계는 움츠러든 소비가 조금이라도 풀릴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 연령 제한에 걸릴까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은행에 몰리면서 1조 원이 넘는 대출이 나갔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에 집을 장만한 30대 박도영 씨는 5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만기를 늘리면 대출 한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 가량의 이제 그 대출금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었고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이자 납입을 선택했는데 월에 30만 원 가까이 절감 효과가 있어서 그는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잔금 날짜까지 앞당겼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이제 뭐 30대 중반까지 이제 그 나이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그 얘기가 들려서 조금 사실 그 대출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대출 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5대 시중 은행은 지난달 초부터 50년 만기 상품을 내놨는데 이달 10일까지 취급액은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10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50년 만기 대출을 지목하자 대출 수요가 폭증하면서 21일까지 대출 잔액은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당국 압박에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대출을 조이고 나섰습니다. 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만 50년 만기 대출을 판매합니다. 수협은행은 만 34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요즘 직업 군인이 되려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병사 월급 인상을 약속하면서 초급 간부 월급이 병사보다 더 낮아질 거란 우려까지 나왔죠. 당정이 이들 근무비를 대폭 올리는 안을 추진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깬 8년 차 군인 이동우 대위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모의사격 훈련 등 빡빡한 일정을 마친 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 볼 때가 사실 마음에 가장 아픕니다. 국방부가 최전방 GP나 GOP, 해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의 초과 근무 시간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140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수당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 달 최대 57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초급 간부들 기본급이 9급 공무원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근무 시간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당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 경쟁률이 하락 추세를 보인 것도 처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정은 시간외 수당을 최대 100시간까지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군 간부 1만 9천여 명의 시간외 수당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으로 유명한 곳이죠. 미국 데스밸리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동안 1년치 비가 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긴 물길이 생겼습니다. 모래는 진흙으로 변해 물줄기를 따라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이번 여름 타들어가던 사막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미국 서남부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하기로 유명한 데스밸리에 폭우를 몰고 왔습니다. 하루 동안 한꺼번에 쏟아진 비는 1년 강우량에 맞먹는 55.9mm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국립공원은 전면 폐쇄됐고 지역 주민과 여행객 등 4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1939년 이후 84년 만에 캘리포니아를 관통한 열대성 폭풍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Something we've never seen, and even talking to folks that live here 50 years said they've never seen it. 도로는 무너져 내리고 주민들은 집과 차량을 덮친 진흙 더미에 망연자실한 심경입니다. We have water flowing over the top of roads, mud and debris in a lot of places. 기후학자들은 엘니뇨 현상으로 해수면 온도가 크게 상승해 큰 비를 뿌리는 현상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오늘 동쪽과 서쪽의 날씨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서쪽에만 집중됐던 강한 비가 내일은 강원과 영남까지 전국에 집중될 텐데요. 곳곳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입니다. 모레 아침까지 영남 해안과 남해안에 최고 150mm 이상, 강원과 제주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에도 최고 80mm가 내리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쪽 지방의 기온도 낮아질 텐데요. 한낮에 서울은 29도, 대전은 30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또 한 번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때는 교사 체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만들었죠. 어느새 정반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운 교사들은 무기력해졌고 교권 침해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부터는 학부모들 교사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교사와 부모가 함께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게 교육의 목적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씁쓸한 교실이 돼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